하나 언박싱 합니다. 아무도 아무도 박수를 안 쳐온다는 얘기는 먹을 게 아니라 몸이 알아. 몸이 알아 진짜. 마스터 아기들 몸이 알아요. 몸이. 자 이게 뭐냐. 짠. 아~ 똑딱빈. 이거 박영아기가 준 거예요. 똑딱빈. 자 이거는 뭐냐. 황토로 된 팬티. 진짜. 다 황토 팬티. 아니 무슨 약초 팬티. 와 웃긴다 이야기. 약초로 된 팬티를 줬어요. 이야기 똑딱빈 엄청 사고 그 다음에 약초로 된 팬티. 박영아 고마워. 이 팬티 잘 입을게. 입고 경매 내놓을게. 아까 그래 낙찰 받아. 자 고마워요 우리 애기 잘 입을게. 참 이거 왜 이렇게 웃겨. 자 여러분 오늘 언박싱입니다. 오늘은요 양이 아가가 어우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. 이야기 ROH 세션 하러 왔는데 이거 두 개는 지금 과자예요. 뭐 이렇게 마스터 아가들하고 나 먹으라고 또 먹어줘야지 이런 걸 한 번씩. 레아스 같은 거 봐. 어? 맛있네요. 이거랑 또 이거는 뭐냐? 저도 오 희한하게 생겼네. 됐다 커요. 동네에 제일 좋은 딸이랑 막 자랑하면서 양이야 사온 딸기. 그 다음에 이거는 생일 선물이라고 가져왔는데 마누카 꿀이래요. 마누카 꿀 아침 저녁으로 한 스푼씩 먹으라고. 몸에 좋다고 하면서 마누카 꿀 가져오지. 아우 이야기 진짜 우리 아줌마 맞아요. 이거 뭐냐면 우족탕이래요. 우족탕. 우와. 이틀 끓였대. 이틀. 오. 이틀.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젤라틴처럼 옮겨 있는. 아, 원래 저 우족탕 안 먹거든요. 근데 이야기 정성이 가르쳐서 내가 한번 먹어보려고요. 시도를 해보려고. 이거는 이 어떤 아기인지 모르겠어요. 한번 봅니다. 오 희재 아기가 준 거네요. 사랑하는 헤라 엄마께 헤라 엄마 다음 주 헤라 엄마 생일을 미리 축하드려요. 저도 패션에 관심이 많아 인터넷으로 옷 구경을 종종 하는데 요즘은 이옷 헤라 엄마한테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. 그 중에 이 블라우스가 너무너무 헤라 엄마 옷으로 보여서 훅 골랐답니다. 예쁘게 입어주세요 헤라 엄마. 제가 아직 수치가 많아 사랑을 전하는 게 서툴지만 헤라 엄마를 폭풍 사랑해요. 받고 싶은 마음 주고 싶은 마음 더 인정해서 폭풍 같은 제 사랑을 핵폭탄 터뜨리듯이 드릴게요. 헤라 엄마 저를 살려주셔서 그리고 저희 언니를 살려주셔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감사해요. 저희는 헤라님이 안 계셨다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예요. 이 은혜 꼭 보답하겠습니다. 어둠 속에 있던 저를 빛으로 끌어주시는 헤라 엄마. 엄마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. 엄마의 사랑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엄마를 도와드리고 지켜드릴게요. 제 우주에 와주셔서 감사해요. 진심으로 생일 축하드려요. 사랑해요 헤라 엄마. 하고 희재들이. 오 이쁘다. 어, 헤라님 옷인데. 진짜? 헤라님 입으신 거 본 거 같은데. 진짜? 알았어 고마워 아가.
입을게, 잘 입을게. 자, 이렇게 축하를 많이 받아도 되는지. 가해자의 살기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또 축하도 많이 받아. 아주 기묘하군요, 기분이. 자, 오늘은 언박싱 이걸로 끝입니다. 끝!